자, 근데 여러분, 이 소금의 활용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농법이에요. 전 세계에서 바닷가에서 농사가 제일 잘 돼요. 또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의 홈페이지 가면은 소금과 바닷물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, 효과가. 논문이에요. 28개 있단 말이에요. 병도 잘 나누고, 과일 당도 올라가고, 저장성 올라가고, 막. 많이 쓰면 안 되죠. 적당한 물이 있어요, 여러분. 이것도 성성이죠. 자, 그래서 대략적으로 내가 내 과수원 농사에 내가 올해 얼마만큼의 소금을 쓸 것인가를 계산을 대략적으로 킬로수에 대해서 곱하기 1% 합니다. 3,000 킬로를 내가 수라했다. 그러면 내가 올해 30킬로의 소금을 얻는다. 그래, 뿌릴 수도 있고. 한 번에 뿌리긴 저기 하니까 한세 번에 나눠서 가끔 뿌려주는 거야, 이렇게. 싹싹. 아무것도 아닌데, 요거가 당도, 향기, 저장성, 무게를 올리는데 기가 막힌 효과.